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그럼 전체 뼈대 안에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메서드를 업데이트 컨택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추가하겠다. 추가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다. 업데이트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클립스는 메서드 만들어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그 메서드가 바로 밑에 메인 메서드 바로 밑에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private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private은 이 update contact라고 하는 메서드를 다른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메인 클래스만 사용하고 다른 클래스한테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static이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메인 메서드가 static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static 메서드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바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런 메서드는 반드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스태틱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의 스태틱 메서드인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주세요. 보이드를 쓴 이유는 업데이트 컨택트가 어떤 리턴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어서 보이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그리고 특별히 파라미터가 필요 없으니까 파라미터 선언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우리가 그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화면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어떤 기능의 화면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 수정 이런 정도로 첫 화면을 보여주시면 될 거고요. 연락처 업데이트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뭔가 검색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연락처를 수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인덱스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느냐 1번 인덱스에 있느냐 혹은 뭐 2번 인덱스에 있느냐 몇 번 인덱스에 있는 녀석을 수정을 할 것이냐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인덱스에 있는 그 연락처에 있는 이름이나 또는 전화번호나 또는 이메일을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될 것은 수정할 인덱스가 뭐냐, 인덱스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요. 인덱스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으실 때는 스캐너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next int 이렇게 해서 입력 받으시면 되고요. next int를 했으면 항상 scanner.next line을 호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그 숫자 뒤에 next int가 숫자까지만 뽑아내고 숫자 뒤에 있는 enter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엔터가 여기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엔터가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문자열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자, 수정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수정할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인덱스가 절대로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수정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또는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아도 아니다. 카운트 변수의 목적은 뭐냐면 배열의 데이터가
현재 몇 개까지 저장되어 있느냐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저장하고 있었던 그런 그 변수였었단 말이에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카운트가 0이었고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카운트가 1이고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갔을 때에는 카운트가 2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정할 인덱스로 2라고 입력을 했다. 거기에는 null이란 말이에요. 아직 연락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요.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수정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문 하나 정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수정할 연락처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메서드를 끝내버리면 됩니다. 우선은 메서드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드 함수기, 보이드 메서드이기 때문에, 보이드 메서드이기 때문에 어떤 메서드든지 리턴을 하면 그 위치에서 메서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이제 if은 바깥으로 리턴이 되지 않고 if은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수정할 연락처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의 그런 인덱스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 인덱스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수정 전 데이터를 출력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전. 업데이트 전에 연락처 정보를 먼저 출력을 해보고요. 출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컨텍스트가 배열이고요. 인덱스를 하면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수정할 거냐를 여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수정할 이름. 수정할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름만 수정할 건지, 전화번호만 수정을 할 건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수정을 할 건지, 전화번호와 이름만,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메일만 수정을 할 건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다 수정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처럼 화면을 꾸밀 수가 있다면 이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옆에 표시가 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옆에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 이렇게 해서 옆에 이메일이 있으면 해당하는 곳에 있는 값만 수정을 해서 밑에 뭐 수정 뭐 이렇게 완료 이런 버튼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수정한 내용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과 같은 그런 그래픽 UI가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아직 이런 그래픽 UI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한꺼번에 다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수정하는 것만 아시면 나중에 하나하나씩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 입력받으면 돼요. 스캐너로 입력받으면 되죠. Next line.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할게요. 수정할 이름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전화번호를 입력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셔야 돼요.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전화 변수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next l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수정할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요.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캐너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자, 이제는 수정할 준비가 다 됐어요. 수정할 준비가 됐고요. 우리가 아까 이 녀석이 수정할 컨택트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직접 바꿔버려도 되지만은요. 이렇게 우리는 set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컨택트 클래스의 setter 메서드를 사용해서 각 필드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컨택츠의 인덱스에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얘는 객체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면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고 여기서 점을 찍어보세요. 여기서 점을 찍으면 메서드들이 보일 거예요. 메서드들을 보시면은요. get email, get name, get phone. set email, set name, set phone. 이거 뭐예요?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설계한 메서드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메서드, 게터와 세터 메서드들이죠. 그러니까 배열에서 어떤 인덱스, 뭐 예를 들면 인덱스 0번 혹은 인덱스 1번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꺼내면 그 객체가 무슨 객체다?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된다.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이면 점이라고 하는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 컨택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sette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et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set name 여기다는 이름을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이름을 저장하면 되는 거고 컨택츠의 인덱스에 있는 원소에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으시면 set phone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컨택츠의 인덱스에 이메일을 바꾸고 싶으시면 set email 이렇게 해서 setter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setter의 목적은 기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보들을 새로운 값으로 세팅해주는, 설정해주는, 변경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메서드가 setter 메서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겠죠? 다 끝났을 테니까 출력문 하나만 넣죠. 여기다가 sysout 해가지고 업데이트 성공 뭐 이렇게.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SQL 문장이 뭐 에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다가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라면 뭐 파일의 라이트가 실패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성공 실패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이런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그 구조는 다 끝났습니다. 일단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업데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자, 연락처 프로그램 버전 0.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정부터 하려고 해볼까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연락처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4번. 연락처 업데이트라고 하는 업데이트 기능으로 지금 들어왔죠. 업데이트 기능으로 들어와서 수정할 인덱스.
심지어 지금은 0번에도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죠? 0번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안 돼요. 수정할 연락처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떠요. 자, 이건 뭐 때문에 뜨는 거냐면 여기서 이 if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if문에서. 입력한 인덱스 0이 0보다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0보다 작지 않죠. 0이 0보다 작으냐? false란 말이에요. false. 그럼 뒤쪽을 봐야 돼요. 그죠? 0이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여기는 false. 그럼 뒤쪽을 봐야 돼요. 뒤쪽은 인덱스가 count보다 크거나 같으냐? 현재 카운트는 얼마일까요? 현재 카운트는 0번이에요. 그죠? 데이터가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배열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배열에는 아직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가 0. 수정하려고 입력한 인덱스가 0인데 카운트가 0이에요. 크거나 같다. 뒤쪽이 true예요. 뒤쪽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수정한 정보가 없다. 그리고 메서드를 종료를 했어요. 메서드를 종료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return을 만난 위치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가게 돼요. 메서드를 호출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만나고요. 업데이트 컨택이 전부 다 끝났으니까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고 브레이크는 스위치까지를 끝내게 돼요. 스위치가 끝나게 되면 while 문의 끝에 도달했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시 올라가요. while 문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전히 run 변수는 여전히 true니까 다시 들어와서 메뉴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뉴를 보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전체 메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할 데이터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하나 입력해 볼게요. 추가하기, 새 연락처 추가하는 거는 3번. 그럼 3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름은 뭐 ASDF 이렇게 할까요? 전화번호는 010-0000-0000 이렇게 하고요. 이메일 gmail.com. 자, 이렇게 하니까 새 연락처 추가가 성공했대요. 옆에 나오는 숫자는 카운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출력한 거예요. 카운트가 1이다. 그러니까 0에서 1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인덱스 0번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인덱스 0번에 저장이 된 거고 저장하고 나서 카운트는 1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입력한 내용을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수정을 하려고 해서 4번 엔터. 자, 이렇게 하니까 수정할 인덱스 입력하라고 하죠. 0번,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데이터가 1번에는 수정할 연락처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0번에는 있어요. 다시 4번 여기서 수정 메뉴 들어가고요. 여기서 수정할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수정 전에 있는 수정하기 전에 연락처 정보. 여기가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우리가 4번 메뉴에서 4번을 선택을 했죠. 업데이트 컨택으로 들어갔죠. 인덱스를 입력을 받았죠. 검사를 한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0번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0은 0보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false. 0은 카운트가 얼마예요?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지도 않아요. 여기도 false. 둘 다 false니까 over가 false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정할 데이터가 있는 인덱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할 데이터가 있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사람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름을 편집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편집할 수 있고 이메일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창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름 변경할 거냐, 전화번호 변경할 거냐, 이메일 변경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게 되면 업데이트 성공이라고 나오는 거는 입력을 다 받고 나서 세터 메소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체 메뉴를 보여주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업데이트 호출한 곳으로 가보면 여기 업데이트를 호출한 곳으로 가보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스위치문에서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가 끝나게 되고요. 와일문 무한루프이기 때문에 이 와일문 다시 올라가서 메인 메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체 검색을 해보면은요. 전체 검색을 해보면 연락처는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수정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아까 방금 수정할 이름, 수정할 전화번호, 수정할 이메일이라고 입력한 그 내용들이 연락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검색, 인덱스 검색, 새 연락처 추가, 기존 연락처 수정, 그리고 종료 기능까지를 다 만든 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천천히 나중에라도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꼭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구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만 구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는 파이널. 파이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변경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그래서 파이널로 선언한 변수는요. 이렇게 5로 설정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메인에서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맥스 랭스라고 변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른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돼요. 파이널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상수를 딱 정의하고 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변수를 선언할 때 파이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작게 해서 3이나 혹은 5 정도로 숫자를 작게 해서 그 배열에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뭐 3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코드가 완성이 되면 나중에 여기를 뭐 100개짜리 200개짜리, 1000개짜리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는 바꿀 코드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맥스 랭스라고 하는 파이널 정수 상수를 코드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을 생성할 때에도 맥스 랭스를 사용하고 있고 포문을 사용할 때에도 이 값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얘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바꿔주는 코드가 딴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 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라든가 컨택츠라든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들을 선언을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가 메인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메서드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라든가 새 연락처 추가라든가 수정이라든가 그렇죠? 뭐 인덱스로 검색할 때라든가 뭔가 숫자를 입력받거나 문자를 입력받는 메서드들에서는
스캐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서드에서 같이 사용해야 될 변수가 있으면 그런 변수는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하게 되면 이 멤버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에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너, 그 다음에 배열, 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멤버 변수로 선언을 했던 거예요. 멤버 변수. 선언할 때 프라이빗을 붙인 이유는 다른 클래스에다가는 스캐너나 컨택츠나 카운트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스태틱을 붙여준 이유는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인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을 붙여서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데이터 타입,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컨택트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인트라고 하는 변수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 거기를 초기화를 한 거죠.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메인에서의 구조는요. 메인에서의 구조는 일단 무한루프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run이라고 하는 불리한 변수를 true로 만들어서, true로 만들어서 실행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run. run이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run은 실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거냐? 그거를 true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한루프가 되는 거죠. 무한루프가 되면서 메뉴 보여주고, 메뉴에서 몇 번째 기능을 사용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0번을 선택했느냐, 1번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해당 메뉴에 따라서 0번이면 종료, 1번이면 전체 검색, 2번이면 어떤 특정 인덱스로 검색, 3번이면 새 연락처를 추가, 그 다음에 4번이면 연락처, 기존 연락처 업데이트. 0, 1, 2, 3, 4 이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으니까 잘못된 메뉴 선택이다라고 알려주고 브레이크. 이 과정을 이런 while문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뼈대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코드를 보면 그 메서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while문 안쪽의 코드들을 읽어보면 이 코드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인은 메뉴를 보여주고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스위치,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0번이면 false, break니까 프로그램 종료, 1번이면 select all contacts, 그러니까 모든 연락처를 선택, 2번이면 select contact by index, 인덱스를 통해서 연락처를 select, 선택하기, 케이스가 3번이면 insert contact, contact 객체를 insert, 배열에 추가하기, 배열에 삽입하기, 그 다음에 케이스가 4번이면 업데이트 컨택,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기. 이게 메인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전체 뼈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드만 읽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분석하실 때에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에도 숲을 먼저 그려놓고요. 숲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숲 안에 나무를 하나씩 그려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전 내내 했었던 게 딱 그거잖아요. 1교시에 뼈대 와일과 스위치로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케이스들을 기능 쪼개가지고 메서드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와일문과 스위치가 전체 커다란 숲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메서드들은 그 숲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만드십니다. 물론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능 더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부분이 업데이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수정할 때도 나타나지만 언제도 나타나냐면 새 연락처를 추가할 때에도 똑같은 기능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또 메서드 또 다른 메서드로 분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숲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기능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에러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에러 처리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메인 메뉴에서는 정수만 입력을 해야 돼요. 정수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수가 아닌 문자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당장 에러 나거든요. A라고 하는 이 입력된 글자는 인티저, 정수로 변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자예요. 근데 이 전체 여기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호출을 했냐면 코드 호출한 곳이 메인에서 메인 나와라 네. 여기일 거거든요. 메인 메뉴 보여주기 메인 메뉴 보여주기 그 다음에 인티저 입력받기. 그러니까 얘가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인티저 입력받기가 에러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처리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고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런 예외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익셉션을 잡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죽지 않고 제대로 된 정수가 입력될 때까지 또 반복을 돌릴 수가 있어요. 문자로 입력하면 안 돼요. 숫자로 입력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또 코드로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UI로 만들 거예요. 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곳,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곳, 뭐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입력되는 것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문자열만 입력되게 아니면 뭐 숫자만 입력되게 인덱스 같으면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을 하면서 여기서 버전 0.1, 버전 0.2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락처는 다 닫을게요. 연락처는 다 닫고요. 다시 우리 어제 시작했었던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에 대한 얘기들, 상속에서 뭐 상속 그 생성자, 생성자의 호출 방식, 그다음에 뭐 메서드 오버라이딩, 뭐 다형성,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바에서 클래스들을 상속 관계로 묶어줄 때에는 is-a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런 객체들을 is-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을 상속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는 스마트 TV는 TV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스마트 TV라고 하는 객체는 텔레비전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를 슈퍼클래스, 스마트 TV는 서브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할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화살표는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UML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슈퍼클래스, 그 다음에 스마트 텔레비전이 서브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a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할 때 뒤쪽에 있는 게 슈퍼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게 서브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부르는 용어들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된 코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스마트 TV는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장합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만 써주시면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뒤쪽에 나오는 베이직 TV를 상위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페어런트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베이스 클래스, 기본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TV의 속성들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속성들은. 재산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서 나한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그려요. 거꾸로. 요거는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뭔가 속성들을 물려받는 클래스, 부모로부터 뭔가 속성들을 물려받는 이 클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의 상대 개념, 서브,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페어런트의 상대 개념, 차일드 클래스. 그리고 기본 클래스에서 유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디라이브드 클래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책마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다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만들어 봤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었고요. 자, 그 어제 또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시초가 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초가 되는 클래스 이름은 자바.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컨택트라고 만들었었죠. 여기에는 필드가 뭐가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고 이메일이 있었죠. 자, 이런 클래스도 누구를 상속받는다?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컨택트 객체가 있을 때 컨택트 객체에서 점을 찍으면 목록이 쭉 하고 나왔었죠. 컨택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들의 리스트가 쭉 보였단 말이에요. 멤버들의 리스트가 보일 때 우리가 만든 게터와 우리가 만든 세터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메서드들이 되게 많았죠. 기억나시죠? 그 다른 메서드들이 전부 어디에서 온 거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부터 물려받아서 보이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person이든 business person이든 어떤 클래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속 관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자바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동시에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언어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고요. 일단 자바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간단해요. 실수할 염려도 적고 더 간단해집니다. 상속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쉬는 시간 같고요. 지금 30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그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